안녕하세요. 엘의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77세신데요. 2021년 2월 9일에 미국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 중에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셨습니다. 3주 전에 1차 접종을 했는데, 그때 증상과 부작용에 대한 비디오를 안 보신 분들은 그 비디오를 보시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접종하기 전에 좀 걱정을 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비디오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백신 맞으신 다음 날과 다다음 날 직접 본인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런저런 비디오를 찾아보실 텐데 저희 엄마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과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24시간, 48시간 후에 증상을 생생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5시에 맞고 9시에 아플 거라고 예상했는데 몇 시부터 아팠어? 안 아팠어. 엥? 안 하나도? 하나도 안 아프고. 칼이 여기 와 있네. 하나도 안 아팠어? 하나도 안 아프고 피로감만 좀 있어. 피로감? 피로감 있고 왼쪽 이 주사 맞은 데가 그야말로 이렇게 띵띵이 부어오르는 그 느낌이. 부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면접을 보면 면접 보면 아니었어. 안 보았어? 안 보았어. 봐봐, 하나도 안 보았는데 거기가 아주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느낌만? 느낌만 근데 그렇고 저번에는 여기가 아파. 아팠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아파. 팔만 아팠어? 팔만 왼쪽 팔만 아파서 들기도 조금 힘들고 그렇게 하고 이 목구멍에 있는 편도선 비슷하게. 내가 편도선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좀 이렇게 좀 아파. 목이 좀 아파? 목이 좀 아프고 누가 그러는데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그게 모르는데 원래 통계 부작용 종류 중에서 그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였어. 그랬는데 왼쪽 팔에다 맞았는데 오른쪽 발목하고 무릎팍이 아프더라고. 누구는 맞았는데, 왼쪽에 맞았는데, 오른쪽 팔도 아프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돌면서, 그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오른쪽 저기 하고 발목하고 무릎팍하고 오른쪽 팔꿈치가 아프더라고. 팔꿈치가 이렇게 그러면 조금 요번에는 안 까부러졌어? 까불어지지 않는데 조금 피로감은 있어. 피로감이 지난번보다 거 나아? 아유, 훨씬 낫지. 약과야, 이거는, 아무것도 2차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왼쪽 팔 아픈 거는 한번 지난번, 경험해봤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지. 지금도, 좀 아픈 것 같아? 아주 묵직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 묵직해. 어깨서부터 여기가 너 이렇게 주사 맞은 데 있죠. 팔이 왼쪽. 아픈 게 이렇게 막 저려. 약간 조금 저린 거랑. 저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거워, 하여튼.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열은 무거워. 안 났겠고, 그치? 열도 안 나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좀, 너무 우리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좀 쫄았었는데, 어젯밤에. 어제는. 그랬는데, 시계를 계속 보는데, 11시 51분까지 내가 읽은 것 같아. 깜빡깜빡 이렇게 눈을 하는데 51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괜찮아, 살았어. 아무렇지도 않고 하여튼 이쪽이 왼쪽 팔만 그냥 무거워 지금도. 이렇게 들으려면 좀 이렇게 뻐근하고 아파. 근데 그게 뭐 아야야야는 아니야. 뭐다 아니야. 내일 봐야 되겠구만. 내일이 요 정도 아픈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는 두 번째 날 조금 더 아팠다 그랬어. 1차 맞고는 생각도 안 나는구나. 1차 맞고. 2차 맞고는 그 다음 날
서부터 막 이렇게 까부져져 내려갔지. 까부라져 내려가서. 어,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상쾌한 편이야. 아이, 그럼. 1차에 비해서는 상쾌한 편이야. 아니, 정혈아 몸이 똑똑똑똑 그러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나는 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방에서 유튜브를 보든지 방송을 보고 있길래, 볼만한가 보다. 귀찮으시면은 쳐졌겠지, 완전히. 까불어졌으면 아니야 쳐졌겠지. 근데 뭐 안에서 뭘 보고 있길래 보는구나. 그래서 아 그럼 조금 더 쉬자. 그리고 어저께는 발에다 양말까지 신고 잤어. 그리고 저기 뭐야 바닥에 조금 내가 일 정도 놓고 전기장판을 하는데 어저께는 약간 일 반에서 이 정도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아주 세상 모르고 밤새도록 푹 잤어 그냥.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달리 엄마는 1차에 비해서 2차가 좀 경미했다. 아픈 거는 경미했는데 그 안 아프던 그 뭐 이렇게 목구멍 편도 같은 그런 게 생기고 오른쪽 관절 발목 목구. 발목이 어때? 시큰거려? 뻐근하고 조금 뻐근해? 뭐 시큰거리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좀 통증을 느껴. 나는 어저께 까부러졌어. 오고 가고 운전했지. 거기서 2시간 15분 있었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 먹고 그냥 자버렸네. 잘했어. 그거 그거 되게 피곤하대. 그거 난 응치뼈가 되게 아프더라고 어저께. 무슨 허리도 아프고 백신 맞으러 가서 몸살 나갖고. 아니 나, 의자에 앉아서 차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백신 맞으러 간 사람이 아니라 백신 맞으러 운전하고 간 사람이 완전히 내가 그랬잖아. 얘야 나 정말 응치뼈랑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 그랬는데 그 아픈 거를 막 그거를 해서 그야말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조금 걸으니까 좀 낫더라고. 차에서 내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도 집에... 고문이야 고문. 차야 그거 완전히 고문이었잖아 어제. 그거 그 3시간 15분 왜 그랬는지 거리면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백신이 모자라서 원래 근원은 백신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고 모자라는데 이제 또 그런 게 나온 거지. 뜯어놓고 버리는 양이 나왔으니까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뜯으면 쫙 맞추고 한번 뜯으면 쫙 맞추는 시간을 정한 거야. 이것들이 시간은 정했는데 차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참 미련 곰팡이같지. 사람을 그러니까 네 사람 네 대가 맞더라고 한 번에. 그거 원래 약병 하나에 뭐 5샷이 나온다든가 그게 있어. 한 조그만 병에서 주사로 몇 개가 나온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시간별로 또 텀을 준 것 같아. 어저께 우리한테 와서 그러잖아. 15분마다 놓는다고. 근데 우리는 뭐 15분마다 놓는 게 아니라 1시간 45분을 기다려서 맞았으니. 그럼 내일 to be continued. 나 얼굴 꼴이 아니 안 나와. 여기 안 나오게 되어 있어. 식사 도중에 스테이크 도중에 잠시 한마디. 그저께 이제 맞았고 어저께는 1차보다는 안 아프네 그랬고 오늘은? 오늘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팔을 누르면 주사 맞은 데가 아프고 주사 맞은 데를 안 누르면? 안 누르면은 좀 이렇게 좀 묵직한 그런 감은 있지. 아픈 통증은 하나도 없어. 팔을 여기 맞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그냥 좀 찡한가 보지? 아니 찡도 아니야. 그냥 찡도 무게감이 아니야. 좀 있어 그냥. 찡도 멍한 아니야. 멍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지. 그냥 띵해 거기가. 그리고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왜 1차보다 엄마는 2차가 안 아팠을까? 글쎄 왜 그랬는지 몰라. 주사 약을 어떻게 먹었어? 약 안 먹었어. 1차 저기 첫째 날 지난 다음 날도? 안 먹었어. 또 깡이네? 엄마 먹기로 하고서는 타이레놀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다 했지. 애드빌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애드빌은 소염제라고 먹지 말라 해서 또 타이레놀 또 갖다 놨지.
아, 약 안 먹었어? 엄마가 안 아프다길래 나는 약을 먹고 안 아픈 줄 알았어. 아니지. 이왕이면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아유. 내 몸에 가서 다 그게 돼야지. 용감하네. 응. 그럼 약도 안 먹고 2차는 어. 그냥 쓱 지났네? 어, 지났는데. 거의 독감 주사 맞은 것보다 조금 더 했나? 뭐 그 정도? 아니, 그거보다도 못했어. 그 정도밖에 안 했어? 어. 그거보다도 못했어? 조금 안 나타나던 게 그 관절 거기가 시큰거리더라고. 발목, 무릎, 뭐 이런데. 그거 목이 좀 띵해갖고, 아이고 이게 뭔가. 그러더니 오늘은 어떤데? 그렇지도 않아. 그것도 다 났어? 어. 자, 2차, 1차보다 2차가 더 안 아팠다는 분 여기 한 분 계십니다. 네. 참 희한해. 너무 준비를 많이 어. 하고, 걱정을 하고, 그야말로. 괜히 쫄았잖아. 걱정만 하고. 어, 그래서 그야말로 잠잘 때 혹시나 뭐 열이 나고 뭐 하면 그거 할까 싶어가지고 양말까지 다 준비하고. 어, 전기장판도 불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미지근하게 좀 괜했는데 아무 흡이 없어. 마음의 준비를 단디 어. 해서 그랬나? 오케이, 그러면 뭐 그냥 지났네.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항체가 1차 맞고 생겼을 것 같아. 1차에 호되게 좀 글쎄 말이야. 좀... 어저께 주사 맞은 양을 보면은 엄청나. 괜히 많이 들어가서 저게 다 이파리 들어가나 내가 그 팔에 들어가서 오른쪽 발목까지 갔잖아. 왼쪽 팔목에 맞고잖아. 아우 이상하더라고. 왼쪽 팔에 맞았는데 오른쪽 무릎하고 발목이 시큰거리고 쑤시는 것 같더니 나중엔 다 왼쪽도 아프더라고. 자, 다 괜찮으시다니까 이 비디오에 엄지 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빠이. 생생 인터뷰 맞네 이거.